네, 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연일 상승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매수 주체들의 움직임 보니까요. 내일장도 또 기대하게 되는 모습도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도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박정희 대표께서 보고 계신 시초가 공략주 현대코퍼레이션과 젠백스링크네요. 어떤 종목 분석해 주실까요? 네, 현대 코퍼레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닥주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대성산업을 찍어드렸는데 18% 정도 바닥에서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현대 코퍼레이션인데요. 이 국내 대표적인 종합 상사 기업이고 사업 부분은 철강, 석유화학, 그리고 승용차 부품, 상용 에너지, 기계 선박, 그리고 자원개발 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매출 캐파가 가장 높은 게 석유화학 쪽에서 37%, 그 다음에 철강 쪽에서 33%, 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력으로 인해서 2021년 매출액이 전 2020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4조 원대 매출액, 2019년 정도 매출만큼 그 매출액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철강 가격과 그리고 석유화학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캐파가 충분히 증가 가능성이 있고 최근 이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자원 개발 쪽으로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주 트레이든 유연탄광 그리고 예멘 마리부 석유광구 그다음에 오만 카타르 베트남의 LNG 가스 개발에 일정 부분 성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거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성 이슈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보시면 한 2개월 연속 지속적인 기관계의 누적 순매수량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6,000원대에서 안정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 이 기관과 같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 가치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현재 순자산 가치는 3,400억 정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은 2,200억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잘 가신다면 최소한 전 고점 정도 2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중기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은 16,000원 정도 짧게 제시를 해드리고 단기 목표가는 18,600원 그리고 중기적 목표가는 22,000원 이상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기적으로 좀 수익 낼 수 있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 선택해 주셨고요. 김진경 부부장님의 시각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이제 SK바이오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년 매출액이 4,186억 원가량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연매출이 한 16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뇌전증 신약인 이 세노바메이트의 미국에 대한 매출 증가 그리고 유럽 허가에 따른 기술료까지 수령을 했고 미국 그 중국의 기술 수출 그리고 현지 법인까지 설립하면서 이 캐나다에도 기술 수출하든지 여러 가지 성과를 좀 보였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세노바메이트의 경우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이렇게 글로벌 4대 시장 진출을 이미 완료를 해놓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세계 주요 시장에서도 더욱더 성장을 지속하고 그리고 남미를 포함해서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좀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세노바메이트의 경우가 지금 현재는 이 아시아 지역 발매를 위해서 중국이라든지 일본, 한국에서 현재 임상 3사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또 최근에는 ESG 경영에도 강화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이 ESG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국내 제약 바이오업계 최초로 바로 SK바이오팜이 PSCI에 가입을 했다라는 점이 바로 ESG 경영과 크게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PSCI의 경우가 이 비영리 기관입니다. 하지만은 전 세계 50여 개의 이 글로벌 제약사만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력을 인정받은 이 비영리 기관에 최근에 가입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 ESG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주요성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글로벌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강화를 해나가고 확대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마련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의 경우도 워낙에 낙폭 과대가 된 종목입니다. 크게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동안에 많은 주가들이 좀 낙폭 과대가 되면서 이제는 서서히 바닥에서 출발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바닥을 좀 다져오면서 최근에는
보면은 21선을 돌파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고개를 드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이평선도 위에서 아래로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61선, 120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다시금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에서도 이제 막 바닥에서 움직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79,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겠지만 두 분 전문가 뭐 SK바이오팜과 또 지금 현대코퍼레이션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낙폭을 이제 만회하고 탈출하는 시도를 보이는 종목들을 좀 주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 밖에도 젠백스링크 그리고 3일기업공사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유르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